다행히 조 씨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조 씨는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 씨가 기숙사로 떠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집에 왔을 때는 클라라가 여기 없겠지? 넌 정말 최고였어, 클라라. 진짜.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변신의 내용은 그렇죠.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 삼사라는. 그리고 그레고 삼사는 너무나 정말 반듯한 청년이에요. 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미래. 여동생은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레고 삼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이 벌레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유와 원인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벌레가 되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아주 징그럽게 생긴 바퀴벌레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외모는 벌레 같은데 내면의 그레고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그레고라고 알고 있고 그레고의 기억도 있고 그레고예요. 부모님들이 방에 들어와서 너무나 놀래죠. 아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징그러운 벌레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래는데 벌레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래지 마세요. 난 여전히 그레고입니다. 부모들은 안 믿죠. 그런데 부모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이 상황을 외모로는 벌레인 저 무언가가 그레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여동생이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죠. 저 징그러운 거 빨리 버려버려. 빨리 버려버려. 저는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클라라가 약간 그레고 삼사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을 여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레고는 여전히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는 인간 그레고인데 외모가 벌레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버려집니다. 비슷하게 클라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능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딸과 대체하려는 계획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딸이 회복을 하고 딸의 행복이 클라라의 불행이 됩니다. 이제는 딸이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클라라의 존재 자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유층 아이들의 좋은 친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건강해졌고 좋은 학교로 갔기 때문에 클라라 자체의 삶의 의미가 사실 사라져버린 거고 클라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사실 받아들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계들이 버려진다면 정말 기계들이 클라라같이 덤덤하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라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무슨 이상한 공장 같은 글쎄요. 뭐 쓰레기장 같은데 아닐까 싶은데 클라라는 버려지고 혼자 서 있습니다. 이때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클라라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개념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한순간 과거 클라라가 AF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 쇼 윈도우에 항상 있었잖아요. 그 가게 매니저가 클라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그래, 네가 클라라지. 너 그때 이런 집으로 입양당했지? 어떻게 살았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얘기를 해요. 태양이 저한테 아주 친절했어요. 항상 저한테 친절했지만 조시와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친절했어요. 클라라는 믿잖아요. 태양이 조시를 건강하게 해줬다고. 그런데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매니저도 인간입니다. 클라라의 내면적인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매니저가 클라라를 찾아온 건 그냥 본인의 기억으로, 우리가 취미생활로 본인이 팔았던 AF의 기념품을 모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점점 먼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걸음을 멈춥니다. 클라라는 매니저가 본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매니저가 본인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니저가 본 곳은 저 먼 곳, 지평선 근처 크레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크레인은 글쎄요, 뭘까요? 안두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은 얼마 후 이 크레인을 통해서 소각 장소로 버려지는 그런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클라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라라의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 책을 읽는 제 삶에 사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의미는 기능 또는 목표를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망치. 망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망치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못을 잘 박은 망치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못을 잘 못 박는 망치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삶에 기능이 있을까? 내 삶은 좋은 삶일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을 망치화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삶이 망칠까요? 단순히 외면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라면 클라라 같이 기능이 없는 순간, 기능을 다 만족시켜준 순간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클라라와 태양을 통해서 이시그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기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내면적인 그 의미는 다 무시하고 다른 일을 기능 위주, 마치 인공지능같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너무나 나 위주,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그 트렌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소설책, 문학책을 소개한 이유는 기계 역시 내면의 세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사실 문학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AI가 등장한다면 우리 인류를 관찰하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이 편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문학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